안녕하세요. 미안했다. 저 생전 고인분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러니까 89년도에 아재 바라지? 첫 번째 역할, 첫 번째 남편 역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연이는 이제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이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저는 대종상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았어요. 그 작품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미국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리고 제가 2017년도 10월 달에 부산국제영화제, 그때 제가 이제 신생일 선배님 그 회고전 길소뜸이라는 영화에 제가 김지메 선배님, 신생일 선배님의 아들 역할을 했죠.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한 영화제 초청이니까 한 3주 정도만 있다가 지인들 만나고 들어가서 나왔는데, 우리 강수현 씨가 뭐랄까, 부산국제영화제 공동위원장을 했죠. 그때 이제 행사장에서 이제 선배님 미국에서 선배님 우리 쭉 좋아하는 영화하고 한국에서 사세요. 미국에서 고생하지 말고 살라고. 그 말이 지금 우리 수연 양이 병원을 몹시 갔을 때부터 그런 게 갑자기 저는 쇼크를 받아가지고 제가 달려갔었죠. 저기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그리고 그러니까 강수연이가 선배님 우리 좋아하는 영화하고 같이 한국에서 살아요가 자꾸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워낙에 우리 강수연 씨가 워낙에 참 당찬 임문택 감독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당찬 여배우 저렇게 조금만 치우고서 어떻게 저렇게 있잖아 하냐 이런. 그래서 이태원, 돌아가신 이태원, 태영 영화 사장님, 그 다음에 또 임무태 감독님, 그리고 김동우 위원장님, 또 우리나라 최고의 촬영감독, 정혜성 촬영감독님, 기움을 엄청 받았던 후배예요. 근데 그런 후배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는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어요. 워낙에 발랄을 했기 때문에 깜찍하고 예쁘고 당차고. 그래서 저도 그런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전화 올린 게 임권덕 감독님 전화 올렸어요. 감독님도 그때까지는 사모님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았어. 근데 이제 막 전화가 이제 막 오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원석이 아빠 잠깐만 기다려요. 그러고 근데 연락을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임권덕 감독님은 잠시 쇼크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5초 텀을 두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곧바로 또 김동우 위원장님, 김동우 위원장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타고 저는 우리 강수연 씨를 내가 이 조연수 고인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네? 고인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글쎄요, 우리 강수연 씨는 지금 대한민국 신은 우리 강수연 씨 팬
여러분들이 강수인을 갖다가 금방 잊을까요? 저는 안 잊을 것 같아요. 워낙에 독보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독보적인 연기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강수현 씨를 갖다가 표현을 갖다가 토끼다를 내가 줬을 정도로 발랄하고 팔짝팔짝 뛰고 지금도 내 뒤에서 선배님 하고 저는 이렇게 끼어나질 그런 후배 같아요. 선생님 혹시 조금 힘드시겠지만 고인에게 떠나는 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인사 메시지 같은 게 있을까요? 부디 저 세상에 가서라도 오랫동안 하지 못한 연기를 다시 저승에서라도 다시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연기 한국 영화가 발전되게끔 이끌어달라는 말은 하고 싶어요. 왜? 우리나라 한국 영화가 지금 102주년이죠? 102년은 이렇게 오기까지 많은 선배님들도 계셨고 그랬지만은 이 시대가 다시 이렇게 좀 끌어오게끔 우리 영화를 갖다 끌어와준 사람은 강수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후배들이 뭐 해외 영화제 가서 있잖아 상도 받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임근득 감독님, 이태원 사장님, 정지성 감독님, 강수현 또 김동호 위원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화계가 자꾸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